세상에는 악한 자들의 음모가 사라지질 않습니다. 여러분들, 전략과 음모는 달라요.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에도요, 공부에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전략 없이 공부만 열심히 하면은 좋은 성적을 얻지 못해요. 전략을 갖고 공부해야 돼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업 전략이 있어야 되는 거고,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은 국정을 운영하기 위한 전략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하든지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음모는 뭡니까? 음모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전략을 세워서 그것을 통해서 나의 이익을 얻지만 누군가를 해치는 일이에요.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이고, 심지어는 그 사람을 사망에 이르기도 할 수 없고, 국가를 상대로 했을 때는 그 국가를 망하게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목적도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지금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이 나라를 지금 제물로 삼으려고 하는 아주 푸틴의 아주 못된 음모가 그 안에 지금 숨어 있거든요. 국제사회 속에서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수많은 음모가 있어요. 결국은 이와 같은 음모들이 누군가 희생제물을 만든다는 거죠. 지금 동유럽 국가들 중에 이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금 그 하나의 희생제물이 될 지금 가능성이 아주 지금 농후한 상태입니다.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이 시작되느냐 마느냐 하고 있던 참에 지금 우크라이나 지역에서도 친러 지역이 있어요. 두 군데 지역이 있는데 그 동부 쪽으로 해가지고 벌써 두 군데를 침공에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이제 친러 그 이제 반정부 그러니까 반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을 앞세워가지고 지금 이제 침공을 시작을 한 거예요. 이미 전쟁은 시작이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푸틴이 대체 뭘 믿고 이렇게 서방 세계하고 지금 각을 뜨면서 이와 같이 침공을 시작을 한 건가? 지금 이 전쟁은 자칫 잘못하면은 서방 세계가 같이 심하게 같이 뛰어들었을 때는 3차 세계 대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침공을 한다고 할지라도 미국이나 지금 뭐 유럽에서 파병도 하고 있고 뭐 준비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게 그렇게 이게 전격적인 전쟁으로 서방 세계와 러시아의 전쟁으로까지 확산이 되게 되면 이건 반드시 3차 세계 대전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 서방 세계가 꺼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걸 믿고 지금 막 침공을 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도 이와 같은 악한 자들의 음모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페르시아의 제2인자였던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아수에르 왕 때 있었던 일인데 페르시아 땅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모략, 음모를 꾸밉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드개가 알아차리고 당시에 왕비였던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그런 각오를 결사각오를 가지고 그가 이 하만의 그 음모를 만천하에 드러나게 만들고 결국은 그 자기 백성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거룩한 모략을 꾸미게 돼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에스더의 편과 유대인들의 편을 들어주셔가지고 결국은 유대인들을 달아 죽이려고 했던 그 나무에 누가 매달려서 죽어요? 하만이 매달려서 죽게 됩니다. 악한 자들의 음모를 하나님의 거룩한 모략으로 완전히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심판을 해버리신 거죠. 이와 같은 사건들이 한두 가지 사건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보면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특히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의 악한 음모들을 파괴하고 승리하게 하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부림절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를 지키고 있어요. 만약에 그때 그 악한 자들의 그 하만의 음모가 드러나지 않았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깨뜨리지 않았었다면 페르시아에 살고 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목숨을 잃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도 역시 악한 자들의 음모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목숨을 잃을 뻔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이죠. 다니엘은 어린 소년 시절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유대인이었습니다. 만국 백성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이 어린 소년이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소망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했습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살겠더라고 분명한 자기 뜻과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서 살았어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다니엘에게 그리고 그의 세 친구들에게 지혜를 부어주시는데, 당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대제국이었습니다. 그 나라에 얼마나 많은 박사들과 술사들이 있고 지혜로운 자들이 많았겠어요?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을 뛰어넘는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는 감히 따라잡을 수 없는 그런 지혜를, 하늘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부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스리고 있었던 바벨론의 왕들이 이 다니엘을 알아본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탁월한 지혜를 알아본 겁니다. 거기도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셔서 그 느부갓네살의 꿈을 두 번이나 해석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를 총리로 등극을 시켰죠. 근데 뿐만 아니라 여러 왕이 바뀌는 과정 속에서도 그는 그 총리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고, 나중에 페르시아 메대 바사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고 난 이후에도 그는 메대 바사 왕국, 그러니까 나중에 페르시아 왕국의 총리가 된 거예요. 두 제국의 총리를 연임한 사람은 전 세계에 이런 인물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정말 특별하고 탁월한 거죠. 심지어는 적국의 왕이 그를 알아보고 그를 왕으로, 그를 총리로 세웠을 정도면은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탁월함이 얼마나 대단했길래 그런 인정을 받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가 형통한 꽃밭 인생만 살았던 건 아닙니다. 항상 그를 없애려고 하는 수많은 정적들이 있었어요. 정말 그 정적들에 의해서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에게 찾아오는 그런 시험과 시련에 대해서 도망치거나 피해가거나 돌아가지 않았어요. 항상 정정당당하게 정면 승부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정면 돌파를 할 때 그의 전략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평상시 하던 대로 그는 늘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그 모든 시련, 그 모든 환란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음모로부터 승리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 역시도 모든 사건의 시작은 다니엘을 견제하는 집권 세력으로부터 견제를 받으면서 오늘 이런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당시에 바벨론은 메대바사이에서 멸망을 당하고 페르시아가, 이때까지는 페르시아라는 이름으로 불려왔다기보다는 메대바사라는 이름으로 불려졌는데, 이 메대바사의 왕이었던 다리오 왕 때에 세 명의 총리를 세우고 120방백의 방백들을 세워가지고 페르시아가 다스리고 있는 그 모든 전 지역을 다 통치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 명의 총리가 가지고 있는 그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왕 다음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면 다니엘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 사람, 총리 세 명 중에서도 일을 시켜보니까 다니엘이 당연 탁월한 거예요. 특별한 겁니다. 게다가 그의 정직성이나 충성심이나 모든 면에서 어느 것 하나도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를 총애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서 그들을 다스리는 진정한 메대바사 왕국의 2인자로 삼으려고 했어요. 근데 그것을 당시에 직권을 가지고 있었던 다른 총리들이나 방백들이 얼마나 안 입고 왔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건 무슨 뭐 페르시아 사람들도 아니고 페르시아의 원래 그 오리지널이 아니잖아요. 이건 과거에 그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끌려왔던 소년이 이렇게 성장을 해가지고 온 사람이고 타국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신임을 해가지고 2인자로 삼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그에게서 허물을 찾아가지고 그를 끌어내리거나 그를 죽일 계획을 세우는데 아무리 털어봐도요 먼지 한 털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함께 의논하기를, 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은 그가 믿는 유대교, 그가 믿는 하나님, 율법을 가지고서 우리가 함정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찾아보니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세 번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들의 어떤 종교적 습관을 본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분명히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일 거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하루에 세 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것을 알아낸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이 절대적인 사람이다. 이 사람은 왕보다도 자기가 믿는 하나님 앞에 더 복종하는 사람이다. 다니엘의 믿음을요 그의 정적들이 인정해줬습니다. 확신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그는 절대로 하나님의 법을
어길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작당을 해가지고 만든 법이 뭐예요? 왕에게 추천을 하기를, 왕이시여, 우리가 이 페르시아가 다스리고 있는 모든 지역에 모든 백성들이 어떠한 신에게든지 어떠한 사람에게든지 구하지 않게 하십시다. 만약에 사람에게나 신에게나 구하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는 사자굴에 던져야 됩니다. 이것을 법으로 만들어서 전국의 종부 통보를 합시다. 거기에 왕의 직인을 찍어서 보내야지 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왕이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쨌든 자기를 높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다고 도장을 딱 찍어버렸는데 그것이 자기가 총애하고 있는 다니엘에게 올무가 될 거라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왕조차도 함정에 빠진 거죠. 여러분들,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에게 이 정도 인정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야, 저 사람 진짜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봤는데, 아, 저 양반 상남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진짜야. 저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할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 믿는다고 고백할 사람이야. 저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릴 사람이고, 저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시간 지키고 기도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거짓말 안 해. 저 사람은 얼마나 정직한 사람인지 몰라. 자기가 하는 일에 있어서도 철저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맞아, 저 사람 예수 믿어도 제대로 믿는 사람이야. 우리가 그런 인정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유, 저거 나이롱이야, 나이롱. 아이, 저 무슨 뭐지? 맨날 뭐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아니, 뭐 세상 나가서 보니까 막 할 짓 다 하고 살더라. 그래 버리면은요, 세상 우습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요, 앞에서는 같이 어울려서 놀면서 뒤에 가서는 전부 다 욕하는 거예요. 에이, 저게 무슨 짓이야, 교회 다닌다고. 이러니까요, 세상이 교회를 우습게 하는 거죠. 이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상 믿는 이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겁내지 않는 거예요. 아주 만만하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들이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없어요. 왜? 우리가 과연 정말 그들이 우리를 볼 때에도 내가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사실 우리가 그렇지 못할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 참 부끄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다니엘은 악한 자들이 어떤 음모를 꾸미든지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한순간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조소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행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왕의 직인이 찍힌 조서를 보았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거 어기면 죽는구나. 다시 말하면 내가 평상시 하던 대로 기도하러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누구에게 들키면 이건 죽는구나. 그것을 그가 인지했다는 얘기예요.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하더라도 창문이고 방문이고 다 닫아놓고 은밀하게 기도를 해야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가 늘 기도하던 다락방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남들 다 보도록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것도 하루에 세 번 규칙적으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정적들이 자기를 지금 올무에 가둬서 결국은 사자굴에 던지려고 함정을 만든 것을 다니엘, 이 지혜로운 다니엘이 왜 모르겠습니까? 마치 그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을 보면은요, 일부러 내가 잡혀서 죽어주려고 아주 작정을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얼마든지 이렇게 안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했을까요? 30일만 견디면 됩니다. 30일만 지나가고 나면 그렇잖아요. 세 달만 지나가면 되죠. 세 달만 지나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다니엘은 그 조서를 보자마자 왕이 하지 말라는 것을 왜 했을까요? 그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왕조차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두려워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왕의 조서를 보면서 그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왕을 세우신 이가 누군가? 여러분 다니엘서 2장 21절에 보면은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왕을 세우시고 왕을 폐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다. 왕의 조서를 보면서 이 조서를 쓴 자가 왕이야.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야. 이 조서를 어기면 난 죽어. 그러나 이 왕을 세운 자가 누구야?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그러면 내가 왕에게 복종을 해야 될까? 하나님께 복종을 해야 할까? 왕 위에 계신 하나님께 복종을 해야지. 그겁니다. 뭐 복잡할 게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이 우선순위예요. 왕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설일 것이 없는 겁니다. 그냥 내가 평상시에 해왔던 대로,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대로 자기의 신앙을 따라서 그는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갔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다니엘처럼 뜻을 정한 인생을 살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여기서 뜻을 정한다,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살아간다는 얘기는 어떤 순간에도 사람 앞에 무릎 꿇지 않겠다는 거예요.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려면은요 손해볼 각오해야 돼요. 어쩌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 거죠. 과거의 일제치하에서 신사참배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목숨을 걸고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 모든 나라 위에 계신 하나님, 나는 오직 그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작정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기에 누구에게도 그 어떤 우상 앞에도 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킨 겁니다. 근데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믿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이 순간만 넘기면 되지. 마치 창문을 닫는 것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흔들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다니엘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세상을 이기고 음모하는 자들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는 사자굴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요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꿈을 알아내고 그것을 해석해내라고 이 바벨론에 지혜롭다고 하는 박사들, 술사들 다 불러놓고 지혜자들을 다 불러놓고 그걸 명령을 한 거예요. 이걸 갖다가 며칠 내로 이걸 풀지 못하면 너희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제 다니엘도 죽을 위기예요.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죽을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당대 바벨론에서 최고로 지혜로운 자들 아닙니까? 박사들이에요. 다니엘이 왕에게 요청합니다. 저에게 말미를 주십시오. 시안을 주시면은 제가 왕의 꿈을 해석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 느부갓네살이 자기 꿈 얘기를 해주고서 해석을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 꿈을 주신 하나님과 자기만 아는 건데 자기가 꾼 그 꿈을 알아내고 그 꿈을 해석까지 해내라는 거예요. 그거 못하면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런 악한 자가 어디 있어요? 다니엘이요 자기 세 친구들 보고 이 일을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냐?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풀지 못할 문제가 어디 있었고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어디 있었냐? 우리 같이 기도하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에게 뭘 보여주셨다고 했습니까? 이상을 보여주셨다. 은밀한 것에 대한 이상을 보여주셨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것을 해석을 해낸 겁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서 다니엘은 그 위치가 더 올라가게 되고 왕으로부터 더한 신임을 받게 되고 진정한 바벨론의 2인자가 된 겁니다. 이와 같은 기도의 능력을 아는 다니엘이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의 음모가 사자굴이 아니라 어떤 함정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모를 리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능치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게 악한 자들이 어떤 음모를 꾸며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가야 하는 그 길을 묵묵히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가 정말 벼랑 끝에 섰을 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았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날마다 고백하는 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 우리가 늘 고백하고 살아가잖아요. 에이, 그거는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하고 다니엘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는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르긴 뭐가 다릅니까? 결국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했던 거는요, 내 힘으로 내 능으로 그게 감당할 수 없는 숙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문제들을 풀어나갔던 겁니다. 다니엘이 경험한 은혜나 우리가 경험한 은혜나 다를 것이 없어요. 근데 단지 다니엘은 자기가 경험했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의 문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오늘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우리는 또다시 의심을 한다는 거예요. 과연 이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까? 그때 그 문제는 그래도 감당할 만했지만 과연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실까? 우린 자꾸 비교하면서 하나님을 내 수준에서 자꾸 하나님을 제한시키려고 해요. 이게 우리의 문제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다니엘이 겪고 있는 만약 이런 시련이 우리 앞에 닥쳐온다면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없어. 이건 하나님이라도 해결해 주실 수 없을 거야. 그러면서 나의 살 길을 내가 스스로 찾으려고 애쓰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이 시련을 피해보려고 내 나름대로의 비상구를 만들려고 애쓰지 않겠느냐고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그런 길을 찾아서 헤맬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성경은 다니엘을 특별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소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기도만이 길이라는, 기도만이 생명이라는, 기도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기도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치 말고 기도로 길과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다니엘은 그냥 기도를 해도 그냥 단순하게 자기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 이 다니엘이 언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온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느냐면 다리오 왕 원년에 그것을 서책을 읽고 알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때가 다니엘의 나이가 한 몇 세 정도 됐을 때냐면 나이가 거의 한 80 전후 고즈음입니다. 그러니까 나이를 상당히 먹어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세상을 떠날 나이가 다 되어가는 나이에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것을 깨닫는 그 순간서부터 하나님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죽음에 이를 때까지. 그러다 보니까 그가
죽기 전에 고레스왕 때의 칙령에 의해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때 만약에 다니엘이 건강했더라면 나이가 조금만 더 젊었어도 함께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는 못했지만 그는 자기 백성들이 돌아가는 것까지 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 고레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냈는데 그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다고 여러분들 대충 어떻게 감동을 받아가지고 돌려보냈을까요? 여기에 여러분 다니엘의 역할이 지대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다리오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고레스 왕 때까지 다니엘이 평안했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평안했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다리오 왕에게도 영향을 미쳤지만 고레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셨을 때 예루살렘으로 그들을 돌려보낼 생각을 했고 심지어는 가서 성전을 회복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성전을 회복하라. 그의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 두려움이 왜 생겼을까요? 다니엘을 통해서. 또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런 믿음의 역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위대하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가 알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돌려보낸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 다니엘의 그 영향력이 그만큼 컸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 있는 그 밤에 왕은 금식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했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정적들조차도 한숨을 자지 못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갈 때 편안하게 들어갔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그냥 막 덜레덜레 들어갔을 것 같아요. 예전에 박종순 목사님 저희 교회 부흥에 오시는데 제가 마중을 나갔거든요. 그리고 가실 때도 제가 마중을 나갔는데 아니 이제 배웅을 해드렸는데 딱 오시는데 뭐 조그마한 연세 드신 분이요 가방을 여기다 이렇게 탁 이렇게 들고 달래 오시는 그래서 그 큰 모습을 보고 얼마나 웃기든지 가실 때도 이렇게 가방을 이렇게 탁 들고 달래 이러면서 가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다니엘이 그런 포즈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왜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 왜 기도했으니까?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그까짓 거 사자들쯤이야 하나님이 그 입을 막아버리시면 되는 거잖아요. 오히려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들 잠을 못 자요. 두려워서. 그런데 오히려 다니엘은 평안하게 사자굴로 들어갔어요. 사자굴로 들어갔더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이 사자들 입을 다 막아버렸어요. 어쩌면은 다니엘 옆에서 어슬렁 사자들이 다녔을 겁니다. 어쩌면 다니엘은 이렇게 턱 깨고 누워가지고 사자들이 돌아다니는 것을 이렇게 구경했을런지도 몰라요. 천사들이 그들의 입을 막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죠. 아침이 됐습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느냐. 그러자 다니엘이 왕이시여 저 멀쩡합니다.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았습니다. 저 여기 살아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무슨 말을 했어요? 22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겁니다. 아니 이런 것이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시는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의 어떤 바람도 이겨낼 수 있고 어떤 환난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때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를 죽이려고 하는 정적들이요, 이제 겁나서 건드리겠습니까? 이제 좀 세월이 지나고 잊을만 하니까 건드리는 거죠. 적어도 그런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한 10년 정도는 건드릴 생각 못하는 거죠. 저거 잘못 건드렸다가는 아주 그냥 내 인생 종치는데 누가 함부로 건드리겠습니까? 오늘 이 땅의 교회가요, 그런 능력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우리가 세상을 닮아가면은요, 더 이상 교회는 세상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하고 다른 거룩함을 가지고 있어요. 거룩함의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에만 교회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다니엘이 이와 같이 악한 자들의 음모 앞에서 기도하는 전공법을 사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만천하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인 것이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굳이 그렇게 다 드러내놓고 기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만천하에 보여주고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위기를 겪어야 돼요. 엄청난 환난도 겪어야 됩니다. 분명히 내게 고통이 따라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길을 걷지 않았습니까?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로마의 시민권을 사용하면 매맞지 않아도 되고 감옥에 갇히지 않아도 되고 재판까지도 안 가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오직 복음을 위해서, 오직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만 자신이 로마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그 시민권을 비장의 카드로 사용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무릎을 꿇는 자들의 모습이요. 어떤 위기와 환난 가운데서도 기도의 전공법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사람의 태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26절로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이게 다니엘의 고백이 아닙니다. 왕이 조서로 내린 거예요. 다니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누구를 통해? 다니엘을 통해 나는 봤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이창교의 하나님. 야, 내가 이창교를 보고 하나님 살아계신 걸 내가 보았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내가 보았다. 여러분들 자기 이름을 집어넣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야, 하나님 진짜 살아있더라. 야, 저 사람 믿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더라. 역사하시더라. 정말 하나님이 저 사람 벼랑 끝에서 건져내시더라. 저 사람 믿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더라. 여러분, 대제국의 왕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신들을 알고 얼마나 많은 신들을 섬겨봤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만천하의 최고의 신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다니엘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제2, 제3의 다니엘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런 제2, 제3의 다니엘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가 새벽에
지금 새벽을 깨우면서 봄맞이 특세를 하고 있는데 첫째 날, 둘째 날, 지금 셋째 날 지나고 내일이 넷째 날입니다.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주일날에도 보니까요. 지금 500명 아래로 지금 내려갔어요. 우리 대면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지금 뭐 오미크론이 워낙 이제 확산율이 높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도 다들 걱정이 되고 마음이 많이 두려운가 봐요. 뭐 사실 이런 지금 뭐 전염력이 이렇게 강한 상황에서 저는 또 그것도 지혜로운 방법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걸 가지고서 뭐 그게 무섭다고 교회를 안 나오냐 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연 이게 봄맞이 특세에 아이들 데리고 과연 성도들이 얼마나 나올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그래도 성도들이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 또 우리 목사님들의 축복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으면서 그렇게 세상 속에서 단일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새벽을 깨우며 우리 자녀들 손 잡고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서부터 단일들이 길러져야 됩니다. 이때 교회가 제2, 제3의 단일들을 키워낼 수 있는 겁니다. 이때 이 나라가 희망이 있는 거고요. 이 민족이 희망이 있는 거죠. 결국 다니엘이라는 이 사람은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총리를 지낸 사람이었지만 결국은 그가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결국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는 일에 아주 중차대한 역할을 감당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하는 역사의 주역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요, 세상에 나가서 정치인들도 되고 전문인들도 되고 정말 세상 곳곳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들로 살아가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칠 때에 그들을 통해서 나라가 더 건강해지고 나라가 더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렇게 역사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다음 세대가 우리 상남교회에서 많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꿈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역사의 주역은 언제나 변방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상남교회가 변방이지만 저는 세계의 역사를 움직이는 중심적인 인물들을 길러내는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꿈꿉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꿈을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자고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세대를 길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